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납니다.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의 정말 큰 결단으로 오늘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지금의 경제 안보 위기 속에서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5당 대표 회동을 앞둔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구나. 결국 이것은 오기를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용기 있는 리더십, 대전환의 리더십을 가져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안보위기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그만큼 통 큰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한 화답을 해주십시오. 지금의 이 기조로 경제정책, 안보정책을 이어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제1야당과 함께하는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대통령께서는 결국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앞으로 이 위기를 국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야가 그동안 합의해왔던 또 잠정 합의했던 그런 안대로라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양일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린 법안, 또 우리 추경안, 또 그 다음에 일본 관련된 일본 통상보복에 관한 결의안, 이런 것을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 폭보로 어렵사리 문을 닫았던 국회를 우리가 정말 큰 결단을 또 양보를 해가면서 열었는데 지금 여당이 이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경두 방탄국회.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 의사일정만 합의되면 이틀간의 본회의 의사일정만 합의되면 모든 것 다 열심히 논의해서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통위에 있는 일본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결의안도 조속히 해야 될 것이고 법률안도 조속히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추경안은 조금 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당이 방탄국회, 정경두 방탄국회를 버리고 본회의 의사일정 이틀에 협의해 주십시오. 또한 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먼저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당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시간 끌기로 합의 대신에 그동안 날치기 처리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대로 그대로 날치기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사실상 국회 정상화를 백지화하고 꼼수 국회로 일관하는 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우리는 그리고 또 여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빨리 선택하면 우리 정상국회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태도는 단감만 골라서 쏙 빼먹겠다. 이런 얌체 같은 국회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이용한다면 우리 국민의 기대와 멀어지는 국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